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의 주제 갖고 알아두면 나중에 전기사 실기 공부할 때 유익한 기초 지식. 자, 오늘 알을 내용은 뭐냐면요. 제목이 분기의 흐르세요. 자, 분기가 뭐냐면 분기 흐르란 게 이게 나중에 실기 공부할 때 많이 등장하는 분전반이거든요. 자, 여기서 메인 전선이 들어오고 메인 차단기 있고 배선용 차단기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압을 갖다가 전기를 갖다 분배하는데 한 회로로 분배하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도 나가고 이쪽으로도 나가고 뭐 이쪽으로 나가고 굉장히 많은 분기로 나가고 있네요. 그죠? 이게 바로 분기예요. 분기. 분기라는 게 전기를 좀 이렇게 나눠서 분산시킨다는 뜻이죠. 이게 하나의 분기회로가 이제 이렇게 있어서 몇 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5분기, 6분기, 7분기, 8분기, 9분기, 10분기까지 분기되네요. 그죠? 굉장히 많이 분기됐어요. 자, 그러면, 내용. 자, 첫 번째 1번. 전기회로에서 공급 용량인 게 전력이거든요. P는. 자, 우리가 P 상대로 P는 볼트 암페어죠. 그래서 P는 VI. 그죠? 볼트 암페어. 그래서 P는 VI로 우리가 용량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계산하거든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부하 용량이요.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5000 볼트 암페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회로 이용해서 부하 용량인 5000 볼트 암페어를 공급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 분기회로가 얼마큼의 전력을 공급하느냐? 우리가 가정용에 쓰는 전압은 220 볼트죠. 그다음에 우리가 기술 기준에서 한 전선에 한 분기회로에 흘릴 수 있는 허용 전류가요 16암페어예요. 이 16암페어란 게 무슨 말이냐면 전선에 흘릴 수 있는 전류의 한계란 얘기죠. 그러면 16암페어하고 20암페어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전선이 못 견디죠. 전선이 그열 때문에 전선의 어떤 전류의 열 때문에 주울열 때문에 전선이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술 기준에 따르면 옥내 배선에서 그죠? 220V 사용 조건에서 전선에 흘릴 수 있는 허용 전류 한도가 16A예요. 자, 요 16A도 잘 기억해 주세요. KC 규정에 따라서 16A 결정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하나의 분기회로에서 공급하는 그 용량은요. 한 분기 용량은 P는 VI니까 220V 16A 하게 되면 3520V A 나오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한번. 한 분기에서 공급하는 용량은 3520인데, 지금 이미 부하 용량 5000으로 가정했거든요. 그러면 3520으로 5000을 공급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전선이 못 견디죠. 자, 그럼 어떠냐? 이한 회로 갖고 안 되니까, 추가로 앞에 그 사진 냈던 것처럼 차단기에서 몇개 분기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또한 회로 하는 거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용량을 따져보면 3520 나올 거 아니야. 그럼 3520, 3520, 그럼 몇이에요? 얘는 7000이 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약 7000이니까 5000을 공급하고도 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하 용량이 어느 용량 이상이 되면, 분기회로를 한 회로 갖고 안 되면 두 회로 이상으로 분기회로를 갖다가 또 증가시키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뭐요? 16A 분기회로 2회로가 되는 거죠. 자, 분기회로 구하는 방법은 부하 용량. 이 부하 용량이 있으면 이걸 적용하고, 그 다음에 밑에 1분기회로 용량. 그거는 전압 곱하기 전류. 지금 220 곱하기 16에서 3520 이게 한 회로의 분기 용량이잖아요? 이거 갖다가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부하 용량 나누기 5000 나누기 3520 적용하면 얘가 2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1. 몇, 뭐 1.5, 뭐 1.6 몇 나오겠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1.5 분기회로가 있어요, 없어요? 뭐 1.5 분기회로면 하나는 분기하고 하나는 절반 쪼개서 하나요? 그건 아니죠. 1.5 분기회로면 최종적인 결정은 뭐라는 거예요? 16A 분기 2회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올려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부하 용량에 맞는 분기회로 수가 결정했단 말이야. 지금 같은 경우는 2회선이죠. 2회로. 자, 근데 여기에 우리가 여름철에 냉방기기라든가 에어컨, 겨울철에 난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름철에 냉방기기, 에어컨이나
겨울철에 난방기기 전기 난로는요, 전기 사용량이 일반 부하보다도 더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용량이 남는다 하더라도 여기다가 공급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남더라도 이 냉방 분반은 상당히 많은 전력을 쓰는 거니까 얘는 얘하고는 별도로 분계로 뽑아내라 이거죠. 공급하라. 이걸 말하느냐, 얘하고 다른 전용으로 해서 분계한 거니까 이런 해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전용 분계로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답을 하게 되면 16A 분기 2회로 및 전용 분계로 2회로 이렇게 하는 거죠. 답을 총 3회로가 되는 거예요. 3회로.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한번 간단한 한번 그 실제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실제 기출문제에서 분기회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단상 2선식 200V, 지금 전압이 200V로 쓰니까 200V 정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하가요, 옥내 배선에서 소비 전력이 60W. 60W니까 이건 피상 전력 볼트 암페어가 아니에요. 그죠? 네, 그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60W 유유 전력이고, 역률. 자, 유유 전력이 있을 때 역률 있으면은 피상 전력 어떻게 하죠? 유유 전력을 역률로 나눠서 계산하죠? 좀 이따 계산할 때 그거 적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형광등이 60W짜리 형광등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얘가 100등이 있어요. 옥내에. 그러면 총 용량은 60W 곱하기 100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기회로를 다 16A 분기회로 한다면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술 기준상에서 한 회로의 분기 용량은요, 16A가 표준이에요.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16을 정하면 되겠어요. KC 규정에 따라서. 자, 분기회로 수는 몇 회선이 필요한가?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앞에서 분기회로 구하는 방법은 전압 곱하기 전류, 밑에 분매 전압 곱하기 전류는 한 분기회로 용량을 말하는 거고, 위에가 부하 용량이죠. 그러면 여기 분자에 있는 부하 용량부터 먼저 계산해 볼까요? 자, 부하 용량을 나눠서 계산해 보면, 부하 용량. 지금 60W예요. 근데 이게 형광등이 한 등이 아니고 100등이란 말이야. 그럼 60W 곱하기 100이니까 6000W가 되겠죠. 근데 단위가 지금 6000W예요. 근데 우리가 분계로 할 때 피상전력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유유전력 6000W면 그거 갖다 역률로, 문제 중 역률로 나눠서 피상전력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줘야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9230.77V암페어가 나올 거예요. 자, 이거 풀면서 아주 기본적인 지식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유유전력을 피상전력 고치는 방법은 역률로 나눈 거구나. 그죠? 예. 역률로 나눈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역률까지 감안해서 피상전력으로 총 부하 용량을 계산했어요. 그럼 여기에 맞는 분계로 수 결정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의 분계로 용량은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문제 주어진 200V하고 문제 주어진 16A 적용하면 3200이에요. 3200V암페어. 만약에 문제 조건이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이걸로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문제 가만히 봤더니 뭐가 있어요? 단, 다른 조건이 단, 한 개 회로의 부하 전류는, 그죠? 한 개 회로의 그 분기 용량은, 바꿔 말하면, 분계로 용량의 80%로 한다. 즉, 3200을 다 쓰지 말고, 전선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이 3200 중에서 80%만 써라 이거죠. 80%는 공급하라. 그러면 3200에다가 0.8을 감안하면 256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0.8. 요 감안해서 2560. 뒤에 수익률 100%는 100%니까 이거 100% 1이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분계로 용량이 80% 감안했을 때 2560을 공급하고 있고, 지금 형광등 100개에 총 부하 용량은 9230.77이니까 분계로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몇 회로 이제 나오겠네요. 9230.77을 2560으로 나누면 이거 계산하면 아마 3.6회로가 나올 거예요. 근데 분계로가 3.6회로인 건 있을 수가 없죠. 소수점 분계로선 없거든요. 따라서 최종 정답은요, 올려서 16A 분기 4회로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죠.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최종 정답은 이게 분계로수가 하나 갖고 안 되고 최소한 4개의 회로 갖고 부하에 공급을 해야겠더라는 거죠. 그럼 아까 그 분전반에서요, 메인 차단기 들어오고 여기서 나가는 그 분기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 전기사 실기시험에서 잘 나오는 분기 회로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